괜찮은 거 있어? 전 정했습니다. 정했어요? Yes. 뭘로 정했습니까? 자, 너에게만 보여줄게. 빨리, 빨리 숙여봐. 오... 어때? 괜찮지? 고민되네. 아까 내가 어디다 놨지? 아. 너도 처음 책이야? 응? 너도 처음 책? 아니. 바뀐 거야? 어, 난 바뀌었어. 오케이. 끝. 아. 아쉬워? 아니, 아쉽지 않아. 아쉽지 않아. 아쉽지 않아. 네, 나는 이 책을 집까지 들고 가기가 너무 추울 것 같아. 너 차. 아니, 너 가져. 나 가져? 어. 나 주는 거야? 어, 어, 너 읽어.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진짜? 어. 어머, 어떡해? 세연아. 나 주는 거야? 어, 어, 너 읽어.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진짜? 어. 우와, 잘 읽을게. 기분 너무 좋고. 저는 세연이가 저에게 책을 준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 같이 도서관을 가기도 했고 저한테 주는 거라고 해서 약간 설렜다고 해야 되나? 좀 설렜습니다. 와, 설렘을 느꼈대요. 그래도 드디어 느꼈네요. 설렜어, 설렜어. 드디어 책 고백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. 그러니까. 너 얘랑 닮았길래. 꼬부기야? 응. 나 꼬부기 닮았어? 어, 닮았어. 넌 또 모양. 읽어봤는데 글이 다 좋길래 그냥 꽃을 볼 때처럼 예린이도 본다 라는 네. 책 제목이 딱 예쁘잖아요. 그냥 예쁜 사람한테 주기 좋은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그냥 선물해 준 것 같아요. 갈까? 아니. 더? 좀만 더 있자. 그래. 어떡해. 세연이. 세연이. 어떡해요? 어떡해요. 저 닭살 계속 도는데? 세연아. 웃는 남자다. 딱 너네. 너 웃을 때 멋있잖아. 자주 웃으세요. 그래, 고맙다. 여기 와서 저랑 이성 친구랑 단 둘이 있었던 지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한 번도. 처음이었어요. 교실을 내려가다가 거울, 큰 거울이 하나 있더라고요. 서가지고 이제 둘이 이렇게 거울을 마주 봤는데 됐어. 한 번씩 해줘야 돼, 나. 그런 것 마저도 약간 재밌고 설레는 그런 네,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은 솔직히 인생에서 겪어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. 도서관에서 너를 위한 책이야. 너 주고 싶어서 골랐어. 배경이 도서관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아, 설렜습니다.